남편에 대해서는 부고한 사건도 유죄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지만은 자기 편에 대해서는 파렴치한 범죄까지 면죄부를 주기 위해 온갖 꼼수와 불법을 자행하는 문재인 정권이 대보증으로 생각하는 한명숙 전 총리의 파렴치한 죄를 말끔히 씻어주기 위해서 법무 장관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보다는 정권의 문전을 지키는 파수꾼에 더 충실한 박범계를 내세워 한명숙의 목에 매달린 전과의 혹을 떼주려다가 오히려 그 혹이 박범계 자신에게 붙는 참사를 맞았다. 노무현 정권 때 국무총리를 역임한 한명숙은 2007년 3월에서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신공영 한만호 대표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 전체 회의에서도 혐의가 확정되며 징역 2년의 실형과 8억 8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전과자의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그러나 재편의 죄는 언제나 로맨스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이 재편의 불륜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지 박범계라는 정권의 문지기를 내세워 로맨스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한명숙의 죄가 담긴 혹부리를 떼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법적 판결을 내린 사건을 문재인 정권이 다시 꺼내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그것은 한신공영 한만호 대표의 수감 시절 감방 동료로 현재까지 사기죄로 수감 중인 재소자의 불확실한 증언을 토대로 했다는 것은 아마도 정치 자금을 한명숙에 제공한 지금은 고인이 된 한만호의 감방 동료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적어도 법에 의거해야 할 법무부가 대법원 판결도 묻을 수 없다며 아직도 복역하고 있는 사기 피의자를 끌어들였으니 말이다. 박범계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대검찰청에 당시 수사검사 등의 위증 지시 등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심의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만일 당시의 무혐의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결과적으로 한명숙에게는 면죄부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부장 7명, 전국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의 고위검사들이 참석해 무려 12시간여의 장시간 회의 끝에 2명이 기권한 가운데 단 2명만이 기소 의견을 냈을 뿐 10명은 불기소 의견을 내므로써 사건 자체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 결과적으로 한명숙의 면죄부는 없었던 것으로 물 건너가게 된 것이다. 아마도 박범계는 검찰이 정권의 편을 들 것으로 단단히 믿고 일을 저질렀던 것 같다. 그러나 정권 친화적 검사들까지 불기소 의견에 참여하는가 하면 오히려 박범계의 법을 도외시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규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박범계는 한명숙의 목에 달렸던 혹을 떼주려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그 혹을 붙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박범계는 법무장관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만 하는데도 아직까지 정권의 문지기라는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그것은 대검에서 고배를 마신 박범계가 이번에는 역시 검사라는 본연의 자세보다는 정권의 문전만을 기억거리며 검사로서의 올곧은 자세가 삐뚤어져 추한 검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임은정을 내세울 것 같아서다. 당초 박범계는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때 단서를 단 것이 임은정 검사 등에게 의견을 청취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대검 회의 때는 찬밥 신세가 됐던 임은정을 내세워 대검의 결정을 번복할 공산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와 같은 기미는 임은정의 발언에서 엿보인다. 임은정은 문재인 정권이 한명숙 사건을 꺼내든 빌미가 된 재소자의 증언이 묵살된 데 대해 재소자에게 미안하다고 함으로써 법적으로 결론난 사안에 대해서 검사의 본분보다는 재소자의 의견이 더 소중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일그러진 검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임원정은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검사들이 증인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자신이 수사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밝힘으로써 박범계와 함께 이번 대검의 무혐의 처분을 번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임원정이 박범계와 손잡고 이 사건을 다시 휘젓겠다는 예측은 박범계가 대검 회의 때 임원정의 의견을 참고하라는 지시와 이 사건을 법무장관이 지휘해야 한다는 임원정의 관람이 뒷받침하고 있다. 만일 대검에서 무혐의 결정한 이 사건을 박범계와 임원정을 비롯한 알짜배기 친정권 정치 검사들과 함께 또 다른 꼼수로 뒤엎는다면 이 두 사람은 현 정권의 최대 공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겠지만은 박범계는 또 하나의 혹을 달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추악한 두 혹부리 영감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